예? 아, 스님, 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모린이를 거두어 달라니요? 난장이 네가 암자를 떠난 후 무슨 까닭인지 이 아이가 어미를 기다리는 어린 새처럼 식음을 패한 채 네가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아오나 스님, 아직 제 몸뚱이 하나 편히 눕히지 못하는 처지에 어찌 다른 사람을 거둘 수가 있겠사옵니까? 무리한 척인 줄 안다마는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이라 생각을 해야지. 과인은 누구를 왕세자로 낙점할지에 대해 아직 어의를 정한 바가 없어. 하나, 왕세자 책봉을 더 미룬다면 조정의 공로는 분열되고 기강은 혼탁해질 것이라 생각되오. 하여 과인은 이번에 여러 왕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왕제를 가리고자 하오. 과인은 왕자들의 적서와 장유를 따지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왕제의 품전을 따져본 연후에 낙점을 하고자 하니 과인이 어의를 저하는데 경들의 해안을 빌려주시구려. 만루다옵니다. 희비, 어서 오세요. 대비마마, 신척 마마께 문후였지로 들었사옵니다. 할마마마, 존체 평안하시옵니까? 금원군, 오늘 보니 참으로 의젓하게 장성하시었구려. 불감하옵니다, 할마마마. 하운데 대비마마, 무슨 재미난 말씀을 나누고 계셨사옵니까? 덕흥군이 이 늙은이에게 양상군자에 대한 고사를 말씀해 주시어 모두 재미있게 듣던 중이었습니다. 창빈도 보위가 눈앞에 어른거리니 체면도 없구먼. 그리 반듯하게 굴던 창빈이 선수를 치다니. 아무렴요. 자식을 위한 일인데 세상에 어미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소. 아니 원자, 얼굴이 많이 아이셨구려. 강학청 공부가 많이 힘드신게요. 아니옵니다, 엄마마마. 박상공, 원자의 조난이 어찌 이리도 상하셨는가? 근자에 원자 마마께 어서 쥐하러 공부에 전진하신 연후로. 어허, 지금 내 앞에서 발명을 하는 겐가? 황홍하옵니다. 모두가 세인의 불찰이옵니다. 엄마마마, 박상공을 나무라지 마시옵소서. 소자는 괜찮사옵니다. 원자의 마음이 참으로 너그럽구려. 참으로 성군의 자질이시오. 박상공, 앞으로 원자의 존체를 보살핌에 있어서 추워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시게. 명심하겠사옵니다. 원자, 지금까지는 이 어미가 원자를 지켜드렸지만 앞으로는 원자가 이 어미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엄마, 원자, 이 어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엄마. 소자, 엄마를 지켜드릴 것이옵니다. 고맙소. 참 고맙소, 원자. 네, 작은 댁이 어찌 사는가를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자네에게 이를 말이 있어서 왔네. 쇳내한테요? 밖에. 이것은... 그래, 내 작은 사람한테 와가라도 한 채 얻으라고 내어준 것세. 헌데 자네 딸은 와가 대신 내 집에 들어와 살 작심을 한 듯 싶네. 예?
아니 그게 정말이옵니까? 자네 딸이 내 집에 들어오면 집안의 풍파가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방님이나 중전마마께 큰 누가 되는 일일세. 허니 자네가 잘 알아듣게 말을 해주게. 내 말 차근차근 되씹어보고 알아서 처신하도록 해주시게. 헌데 자네는 어느 분을 매셨는가? 예. 자네 딸이 어느 분의 혈육인가 이 말일세. 도청간 대감이시옵니다. 도청간 대감? 하면은 의기로 명성이 높으신 정도청간 말씀이신가? 작은 댁이 재색은 자네를 빼어 닮았고 성정은 도청간 대감의 피를 받은 모양이구만. 예. 모리나, 당분간 매항아 씨가 널 돌봐주실 거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 나중에 내가 널 데려갈게. 알겠지? 기래. 아디근 난정이가 몸종부를 형편이 안 돼서 기래. 매항아, 또 보자. 기래, 또 보자. 내래 난정이하고 둘도 없는 동문이끼네. 난정이 보듯 하라오. 알간? 심퉁아, 이 예민 나이를 모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라오. 야, 아씨. 어여 와. 날래 따라가 보라오. 내 오늘 여러분들을 청한 뜻은 다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조만간 주상전하께 오서 여기에 앉아계신 여덟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왕세자로 낙점하실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왕세자로 낙점을 받으시든 전하의 어의에 승복하시겠습니까? 예, 예 승복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전하의 어의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불효인 동시에 군주의 뜻에 반하는 반역 대제를 짓는 것이니 마땅히 따라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야. 나는 따를 수가 없어. 또한 왕세자에 책봉될 왕자이겐 형제로서의 우애뿐만이 아니라 군신 간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맹세하겠사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듯 여러분들의 다짐을 받게 되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이제 다과들 드세요. 어마마마. 말씀하세요, 복성군. 소자는 이번 왕세자 책봉에 원자와 소자 두 사람 이외에는 왕세자로 낙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복성군, 그 무슨 말이오? 다른 왕자들은 왕세자의 자격이 없다니. 소자를 제외한 다른 왕자들은 일전에 중전마마 앞에서 원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음을 소자 똑똑히 기억하옵니다. 어마마마께 우선은 물론이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왕자들도 잊지 않았으리라 믿사옵니다. 그랬지요. 헌데요. 이미 원자에게 신하로서 고개를 숙이고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 어찌 군주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사옵니까? 만에 하나 금원군이나 덕훈군이 왕세자에 책봉된다면 자신들이 고개를 숙였던 원자를 가만 놔둘 리가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옵니다. 형님, 그 무슨 망발이시옵니까? 뭐라? 복성군. 그 당시에 왕자들이 원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것은
중궁전의 명을 받고 행하여진 일이고 명분 또한 어긋남이 없는 일이었느니라. 명분을 갖고 행하여진 일에 어찌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겠느냐. 어마마마, 소자는 원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충정으로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복성군, 만약 허물이 있었다면 원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왕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 맹세를 시켰던 내게 있는 것이니라. 복성군은 지금 어미의 잘못을 들춰내어 죄를 묻겠다는 것이냐? 마마, 대통을 이을 왕세자를 뽑는 일이옵니다. 어찌 사사로운 원한이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소자는 장차 티끌만한 화근의 싹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어마마마 깨우서 이러한 사정을 주상전하께 고하여 주시옵소서. 형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옵니까? 그 입 다물라! 입을 다물라니요! 복성군. 예, 마마. 복성군이 그 당시에 원자에게 충성맹세를 했었다면, 복성군이 장차 왕세자로 책봉되어 보위에 오른다면 원자와 형제들에게 사약이라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 중전마마, 군주는 지존이옵니다. 종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천번 만번 그리할 것이옵니다. 복성군, 내 묻질 않느냐? 예? 소자가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암, 그럴 리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아니되지요. 나는 복성군이 보위에 오른 뒤에 형제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짓거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소. 또한 여기에 앉아계신 다른 왕자분들께서도 복성군과 마찬가지로 그러실 것이라고 믿소. 내 그대들을 믿어도 좋겠는가? 믿으시옵소서. 복성군은 보위에 오른다면 태종대왕의 본을 받고 싶다고 했지. 예, 소자 그 마음에 한치의 변함도 없을 것이옵니다. 허면 태종대왕께서 손에 형제분들의 피를 묻히셨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 나는 복성군이 태종대왕께서 고륙상쟁으로 통해 보위에 오르신 것보다는 그분께서 보위에 오르신 연후에 싸우셨던 위협을 본받기를 바랄 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리다. 내 장대인과 거래를 트고 싶소. 거래? 거래라. 이 사람과 무슨 거래를 하고 싶으신 게요? 조선 왕실과 조정에선 이번에 경빈마마의 소생이신 복성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게 될 것이오. 복성군을요? 그렇소이다. 틀림없이 그리 될 것이오. 그래서요? 조선에서 대국에 복성군을 왕세자로 승인해달란 주청사를 보내면 장대인께서 대국 조정에서 복성군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힘을 써주시오. 또 하나, 경빈마마께서 써주었던 서찰을 이 사람에게 넘겨주시오. 허면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소? 그리만 해주신다면 조선 인삼 독점권은 장대인 수중에 떨어지게 될 것이오. 어떻소? 나와 거래를 하겠소? 그것이 중전마마의 뜻이오이까? 중전마마의 뜻이 계셨냐고 묻질 않소. 중전마마 깨어서도 이 사람의 충정을 알아주시어 결국엔 이 사람 뜻에 따라주실 것이라 믿소. 허니 나와 거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만 정하시오. 이 사람 거절하겠소이다.
기절이라 하시었소? 뭘 그리 놀라시오이까? 장사꾼이란 거래할 상대가 미천이 바닥이 나면 거래를 끊는 것이 상례죠. 내 어찌 일개 20간댁의 작은 안이세 약조만 믿고 수십만 냥이 오가는 거래를 할 수가 있겠소이까? 이 사람을 믿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요? 당연하지요. 뭐라? 이 사람 중전마마를 배웠고 참으로 반듯하신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 생각했어. 중전마마께서 이 사람과 거래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중전마마께서는 앞으로 이 사람과 마주앉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오. 헌데도 20간 작은 안인석께서는 어찌 호가호위하며 중전마마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시는 게요? 호가호위라뇨? 말이 과했다면 용서하시오. 거래가 무산됐으니 내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까닭이 없겠구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중요한 것은 주상전하의 어이십니다. 전하께 우선 보위에 오르신 이후 지금까지 강건한 군주는 되시지 못하셨습니다. 허니 내심 장차 대통을 이으실 왕세자에게는 강한 군주의 모습을 보시길 원하실 겁니다. 어마마마, 정말 그럴까요? 이 어미는 그리 생각합니다. 허니 복성군께서는 주상전하 앞에서도 당당히 소신을 밝히도록 하세요. 예, 소자 반드시 주상전하의 어의에 부합하여 왕세자가 될 것이옵니다. 이 여미는 복성군을 믿습니다. 금원군께서는 장차 보위에 오르시면 어느 분의 본을 받으시겠소? 소자는 선비와 백성을 아끼셨던 세종대왕 같으신 성군이 되고 싶사옵니다. 아미요, 금은군께서는 사처의 길이 빛날 동방의 요순이 되실 겁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금원군. 꼭 보위에 올라 이날 이때껏 귀 한번 펴보지 못하고 웅크리고 살아온 이 어미의 원을 풀어주세요. 예, 어마마마. 덕후군, 중궁전에 들었다 나오신 후로 어찌 안색이 편치가 못한 듯 보이십니다. 마마마, 보자. 이번 왕세자를 가리는 시험에 참례하고 싶지 않사옵니다. 덕훈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 일로 형제들 사이는 물론이었고 엄마마마께서도 중전마마나 다른 후궁마마들과 반목의 고리 깊이 패이실까 걱정이옵니다. 덕훈군께서 주상전하의 심중에 드시어 왕세자 낙점을 받게 되신다면 덕훈군과 영양군은 물론이고 이 어미도 태평하게 될 겁니다. 허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난정아, 내 기별도 없이 어찌 중궁전에 든 것이더냐? 중전마마, 소첩 중전마마께 목숨을 맡길 각오로 진언을 드리고자 들었사옵니다. 뭐라? 그것이 무엇이더냐? 비상이옵니다. 비상? 비상이라니
네 지금 내 앞에서 어찌하여 비상을 펼치는 것이냐? 중전마마 깨워서 소첩의 진언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소첩 이 자리에서 이 비상을 입속에 털어넣을 것이옵니다. 난정이 내 지금 나를 위협하는 것이더냐? 중전마마, 복성군을 왕세자로 밀어주시옵소서. 뭐라? 내 정령, 내 뜻을 꺾어볼 셈이 드냐? 마마, 네가 실성을 한 것이로구나. 보기 싫으니 당장 물러나거라.